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두 번째 대국에서 알파고가 둔 37번째 수는 창의적인 수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10여 분간의 장고를 거듭하게 만들었던 이 수는 그동안의 데이터로 둔 수가 아닌 강화학습을 통해 알파고가 스스로 둔 수였습니다. 이 한 수가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AI를 각인시켰죠. 그리고 지금 딥시크 열풍으로 우리에게 AI를 다시 한번 알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AI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 분야 중 하나입니다. 1943년 이집벅 기반으로 뉴런의 작동 원리를 제시하며 맥컬러 퍼치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후 1947년에는 컴퓨터로 인간의 두뇌를 만들었어. 우리가 하는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죠. 1958년 사이먼과 뉴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내 디지털 컴퓨터가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길 것이다. 10년 내 디지털 컴퓨터는 중요한 새로운 수학적 정리를 발견하고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오픈 AI의 챗GPT, 그림 AI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로 변화하기 시작했죠. 딥시크가 2025년 1월 20일 공개한 아론 모델은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뛰어난 추론 능력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챗GPT 등 AI 모델은 훈련 과정에서 하는 미세 조정과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같은 개발자가 추론값을 조정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했었죠. 딥시크는 자체 개발한 강화학습 기법으로 효율성을 높여 뛰어난 추론 성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 보호와 같은 각종 논란이 있지만 AI 시장의 혁신을 촉진시키고 AI 모델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AI 기술과 더불어 RSA 보안을 해독할 가능성이 있는 양자 컴퓨터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상용화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양자 컴퓨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 인문 및 기술 부문 대표 미트라 아지지라드는 MS 블로그에 2025년을 양자 기술 준비회로 선언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양자 컴퓨터가 AI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는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시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만든 방정식이 확률을 뜻한다는 당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거시 세계에서 똑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야죠. 그렇다면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따르는 한 상자 속의 고양이는 삶과 죽음이 중첩된 상태로 존재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미시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방정식이 확률을 뜻한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935년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불리는 한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을 슈레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에 적용할 시 나오는 답은 상자를 열어 관측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상자 안에서 중첩된 상태로 공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빛과 물질은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것. 이것은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앞의 해석처럼 이해하기 힘든 표현과 비슷하죠. 이 개념은 우리의 직관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이중 슬릿 통과 실험을 통해 입증된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양자 역학의 기본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양자의 이중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양자 중첩이라고 하며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 상태라 할 수 있죠. 양자 상태의 중첩을 부정하기 위해 구상한 실험이 고양이의 생사에 관한 역설로 인해 양자 중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원리를 만들어낸 폰 노이만의 사고에서는 0, 1, 2만으로도 세상을 정리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듯이 컴퓨터의 시초
이진법을 탄생시켰죠. 현대의 전자식 컴퓨터는 반도체를 사용하므로 전기가 흐르면 1, 그러지 않으면 0으로 두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0 또는 1, 둘 중 하나의 값을 가지는 이 기본 단위를 비트라고 부르죠. 양자 컴퓨터에서는 하나의 비트가 동시에 0과 1을 갖는 것을 허용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처럼 0과 1의 상태가 중첩되어 있어서 관측하는 순간 0 또는 1로 결정되는 것이죠. 이것을 퀀텀 비트라고 하며 줄여서 큐비트라고 하죠.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 계산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큐비트는 언제나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확률의 합이 1이라 생각하면 변할 겁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들은 큐비트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 모든 벡터들의 기본이 되는 1, 0과 0, 1은 각각 0과 1이라는 특별한 기호로 정의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큐빗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슈퍼포지션, 즉 중첩은 하나의 비트가 동시에 0과 1을 갖는다라고 자주 설명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앞에서 보았던 슈레딩거의 고양이 느낌이 나는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가 중첩되어 있어서 관측하는 순간 0 또는 1로 결정된다 라는 문장이 더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 큐빗은 0 또는 1로 콜랩스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은 0으로 콜랩스될 확률은 4분의 1, 1로 콜랩스될 확률은 4분의 3인 큐비트입니다. 0은 0으로만 콜랩스되죠. 여러 개의 큐비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텐서곱 개념이 필요합니다. 수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은 아니지만 N개의 큐비트 연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표기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분배 법칙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응용하면 두 개, 세 개의 큐비트도 벡터처럼 표현할 수 있죠. 이와 같이 텐서곱의 결과로 표현된 벡터는 product state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N개 큐빗의 product state 크기가 2N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와 같은 큐빗이 있다면 0, 0, 0, 1, 1, 0, 1, 1로 콜랩스될 확률이 모두 4분의 1이므로 동시에 4개의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즉 큐비트가 비트와는 다르게 2의 N제곱계의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최대 스테이트 관점에서 비교한 것이죠. 비트는 절대로 동시에 2개 이상의 스테이트를 가질 수 없으므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정보는 한 개뿐입니다. 또한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뒤에 인테글먼트와 구분되는 중요한 성질로 독립적인 스테이트들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프로덕트 스테이트 또한 싱글 큐빗과 같은 성질을 만족시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가지는 계산적 이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가 더더이치 요사 문제입니다. 양자 알고리즘에는 쉽고 결정론적 고전 알고리즘에는 어렵게 설계된 문제입니다. 1비트를 입력하면 1비트를 출력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가 일정한지 아니면 균형인지 알기 위해선 몇 번의 연산이 필요할까요? 기존 고전 컴퓨터에서는 0과 1을 입력해야 하므로 총 두 번의 연산이 필요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한 번이면 됩니다. N이 1일 때는 두 번과 한 번의 차이이지만 N은 10일 때는 최소 513번과 한 번의 차이로 변합니다. N이 커질수록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한 번에 문제를 푸는 법은 위와 같습니다. 정답을 이해하기 위해 양자 게이트와 1비트 연산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비트에서 가능한 연산은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연산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죠. 신한 연산은 컨트롤 비트와 타겟 비트로 구성된 2비트가 있을 때 컨트롤 비트가 0이면 타겟 비트를 바꾸지 않고 컨트롤 비트가 1일 때 타겟 비트를 바꾸는 연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산도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죠. 컨트롤드 낫 게이트는 1986년 양자 게이트 다이어그램의 초기 표기법을 개발한 리처드 파인만의 이름을 따서 파인만 게이트라고 불립니다. 0이면 못 바꾸고 1이면 바꾼다라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첩되어 있는 양자 세계에서 결정론적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행렬을 관측하지 않은 큐빗에 곱하는 것이 필요하죠. X게이트는 큐비트의 위아래를 바꿔줍니다. 편의상 뒤집고라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다마르 게이트 또는 H게이트는 0 또는 1큐빗을 받아서 0과 1을 같은 확률로 가지는 큐빗으로 바꿔줍니다.
아다마르 게이트는 다시 0과 1큐빗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죠. 변이상 바꿔준다로 기억하겠습니다. X는 뒤집고 H는 바꾼다. 그리고 발만 게이트 또는 시나 게이트는 1은 영향을 끼치고 0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로 기억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H게이트와 X게이트 연산을 이해하기 쉽게 원형으로 표현하면 위의 그림이 됩니다. 붉은색이 X게이트, 노란색이 H게이트입니다. X는 뒤집고 H는 바꿔준다. 뒤집고 바꿔준다. H게이트는 짝을 이룬다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령에 XHXHX게이트를 씌운 결과를 그림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1령을 뒤집고 바꾸고 뒤집고 바꾸고 뒤집고 하면 마이너스 1, 0이 됩니다. 0일도 해보면 뒤집고 바꾸고 뒤집고 바꾸고 뒤집고 0일이 되죠. 따라오셨나요? 참 쉽죠. 비가역적인 행렬을 곱하는 연산은 양자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원비트 연산 중에서 컨스턴트 0와 컨스턴트 1은 비가역적이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서는 두 개의 퀴빗을 사용합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가 원비트 연산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더 이해해봅시다. 컨스턴트 제로는 0으로만 출력되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웃풋이 언제나 0이죠. 컨스턴트 1은 아웃풋에 X게이트를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1이 출력되죠.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시나 게이트를 놓으면 됩니다. 인풋에 영향을 받죠. 네게이션은 아웃풋에 X게이트가 추가됩니다. 역시나 인풋에 영향을 받죠. 자, 그럼 다시 도이치 요사 문제의 정답을 보고 이해해봅시다. 이 연산대로라면 블랙박스가 컨스턴트였을 경우 측정 결과가 1, 1이고 밸런스인 경우에는 0, 1이 됩니다. 블랙박스 입력 직전까지의 연산을 하면 뒤집고 바꾸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 큐빗 모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블랙박스가 컨스턴트 제로였을 경우에는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게이트도 씌우지 않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H게이트만 통과한 이후 관측되죠. 바꾸고만 하면 되는 거죠. 결과는 1, 1입니다. 블랙박스가 컨스턴트 1이었을 경우에는 아웃풋에 X게이트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웃풋을 뒤집고 바꾸고 인풋은 바꾸고만 하면 됩니다. 역시나 결과는 1, 1이죠. 블랙박스가 아이덴티티였을 경우에는 시나 게이트를 통해 연산합니다. 시나 연산은 이 행렬을 곱하는 것과 같죠. 인풋과 아웃풋을 텐서 곱하고 이 행렬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인수분해하면 인풋과 아웃풋 큐빗이 나오죠. 인풋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아웃풋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다시 H게이트를 적용하면 0, 1이 되죠. BB가 네게이션이었을 경우에는 아이덴티티의 결과 중 아웃풋에만 X게이트가 추가되죠. 따라서 그림처럼 연산이 이루어지고 아이덴티티와 마찬가지로 최종 결과는 0, 1이 됩니다. 정리하면 양자 컴퓨터에서는 특정 설계 상황에서 고정된 BB 인풋에 대해 BB 아웃풋을 한 번만 관측하면 BB가 컨스턴트인지 밸런스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자 우월성은 그냥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잘 설계된 게이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양자 컴퓨팅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행렬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터의 기술은 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AGI의 출현은 양자 컴퓨팅 시대에 더욱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것이며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